아마도 너와 나 서로를 발견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경계를 넘어 우주를 건너 빛의 속도로 달려온 걸지도 몰라. 너 나 우린 언제 친해졌어요? 저희 각 그룹 1등 됐을 때 같이 녹음하러 가야 됐었잖아요. 그때 차에서 많이 얘기했어요. 그래서 공동 얘기 너무 많아서 이 친구가 나랑 잘 맞추네 이런 생각이 생기고 그때부터 형이 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. 딱 대화했을 때 딱 느꼈어요. 얘기하는 거 약간 거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. 사실 스타일리스트 테스트 하고 인터뷰 했을 때 사실 제 이름 기억하기 좀 어려워서 근데 소한빈만 기억했어요. 멋있다. 하영! 형이랑 나 닮은 적 있어. 아니 저희 원래 이제 선생님을 꿈꿨던 것도 비슷하고 형이랑 저 키도 비슷하고 그림체? 그림체도 많이 닮았다고 듣기도 하고 되게 닮은 점이 많아서 중국에 있는 성한빈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장하오를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기했어요. 긴장돼요? 이번에 솔직히 말해봐. 한보이 온 게 나 있기 때문에. 형이랑 같이 붙여서 좋아. 하우 형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이제 저를 좀 알아줬는데 그 마음이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. 범이 간주 안무 창작 구간 도와줘서 고마워. 경쟁하고 있는 사이인데 다른 생각 없이 다 가르쳐줘서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너무 한민이한테 너무 감사해. 민이랑 여기서 다시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. 너무 기뻐요 지금.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1위 자리에 도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? 바뀌면 진짜 레전드. 이게 바로 나는 장하오의 반겨 성한빈입니다. 첫 번째 후보 성한빈 연습생 그리고 두 번째 후보 장하오 연습생입니다. 지난 2차, 3차 생존자 발표식에 이어 이번 파이널에서도 두 명의 연습생이 영광의 1위 후보로 오르게 되었습니다. 장하오입니다. 앞으로
저는 드로 베이스 1 장하오로 더 빛나게 여러분들께 연습생 장하오의 조심도 잊지 않게 올인. 제 모든 걸 걸었듯이 연습생 성한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제로 베이스 1 성한빈으로 열심히 활약해보겠습니다. 장하오 연습생, 혹시 성한빈 연습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? 같이 데뷔하고 같이 매일매일 제로 콜라 마시자. 두 분 영원히 운명의 단짝 하세요. 네,